자, 206페이지 지효권입니다. 지효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죠. 일단 4번이 답이에요. 승역지와 요역지는 서로 인접하여 하며 X죠. 인접할 필요는 없어요. 답은 뭐 4번인데 나머지 것들은 우리가 생각해보면 1번 자 불가분성입니다. 취득과 같은 긍정적인 것은 한 사람이 소멸과 같은 부정적인 것은 전원이죠. 따라서 1번 공유자 1인이 지역권을 취득한 때에는 다른 공유자도 이를 취득한다 5점. 그 다음에 지효권은 스스로 뭐하지 못하는 권리죠? 점유하지 못하는 권리죠. 따라서 지효권에 기한 반환충유권 인정되지 않으니까 2번도 뭐죠? 맞는 질문이죠. 3번. 자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것은 소멸을 억제하는 거죠? 긍정적인 거죠. 한 사람만 하면 되니까 3번. 유욕지의 수인이 공유인 경우에 그 1인에 의한 지효권 소멸시효 중단은 또는 정지는 다른 공유자를 위하여 효력이 있다. 5. 많은 점이죠. 5번. 소멸과 같은 부정적인 것은 전원이 해야 되는 거잖아요. 따라서 토지 공유자 1인은 그 지분에 관하여 그 토지를 위한 지역권 또는 그 토지가 부담한 지역권을 소멸하게 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소멸과 같은 부정적인 것은 전원이 해야 되니까요. 답은 4번이죠. 그럼 지역권 다 끝났습니다. 실제로 지역권은 문제가 한 문제가 반드시 나오는데 뭐 반복적인 거예요. 2번 문제 틀린 것을 찾는데 2번을 보시면 지역권은 요역지 소유권에 부정하여 이전하지만 맞죠? 왜냐하면 지역권은 종된 권리니까 따라서 지역권만 따로 분리해서 뭐 할 수 없어요? 양도할 수 없으니까 이를 요역지와 분리하여 양도하는 것은 가능하다? X. 답은 뭐죠? 2번인 거죠. 나머지 똑같죠. 3번 문제입니다. 지역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민법상의 지역권의 존속기간은 최정 30년이지만 X. 아, 지역권에 대한 규정 존속기간 규정 자체가 없어요. 따라서 최장기간에 제한이 없고요. 연금 무한으로도 설정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1번은 뭐죠? X가 되는 거죠. 그다음 넘기셔가지고 적중 사례 문제죠. 이것도 문제 몇 문제 안 됩니다. 1번 지역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으라고 하네요. 2번을 보시면 계약에 의하여 승역지 소유자가 자기의 비용으로 지역권을 행사를 위하여 공작물의 설치 및 또는 수선의 의무를 부담하기로 한 경우 위 약정으로 승역지 소유자의 특별승계인에게 대항하기 위해서는 등기를 하여야 한다. 맞는 질문이겠죠? 답은 뭐죠? 2번인 거예요. 나머지 것들은 특별한 건 없습니다. 자, 3번 지역권 취득시효 가능합니다. 다만 계속되고 표현되기 위해서는 통로를 개설해야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니까 통로를 개설할 필요는 없다. X죠. 나머지 것들은 반복이죠. 그 다음 우측 2번입니다. 옳지 않는 것을 찾는데 2번을 보시면 소멸과 같은 부정적인 것은 전원이니까 토지 공유자 1인은 지분에 관하여 그 토지를 위한 지역권 또는 그 토지가 부담한 지역권을 소멸하게 할 수 있다. X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3번 문제 옳지 않은 거 3번을 볼까요? 지역권자 갑이 그 소유 토지 을에게 매도하고 이전 등기를 했어요. 그러면 지역권도 자동으로 쫓아가죠. 뭐 하지 않아도 등기하지 않아도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을은 지역권의 이전 등기 없이는 지역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X가 되고요. 답은 뭐죠? 3번이 되는 거죠. 뭐 계속 반복입니다. 넘기셔가지고 4번 문제 4번 문제에서는 일단 4번부터 볼게요. 승역지 소유자는 지역권에 필요한 부분의 토지 소유권을 지역권자에게 위기함으로써 자 지역권자에 위기하면 그 토지가 지역권자에게 소유권이 넘어가죠. 그러면 이러한 수선 의무를 뭐하게 돼요? 면하니까 지역권 행사를 위하여 계약상 부담하는 공작물의 수선 의무를 면할 수 있다. 5. 맞는 질문이고 은근히 최근에 잘 되니까 좀 주의하시고요. 답은 5번입니다. 자 일단 지역권은 무상이죠. 지역권의 원칙이 뭐죠? 무상이에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지역권이 취득시효됐다면 손해는 뭘 해줘야 되냐면
보상을 해줘야 된다는 거. 다시 말하면 매년 얼마씩 낸다 이건 아니고 지역권 취득료나 상대방의 손해는 뭘 해줘야 돼? 보상을 해줘야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기 때문에 5번.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통행지역권을 시효취득한 자는 승역지 소유자가 입은 손해를 보상하지 않아도 된다는 질문은 X다. 그렇죠? 답은 5번입니다. 5번 문제 틀린 것을 찾는데 4번이 답이고 반복적입니다. 그 다음에 우측에 6번 문제 이것도 틀린 것을 찾는데 1번이 답이죠. 자, 왜냐하면 지역권이라는 것은 내 토지의 편익을 위하여 남의 땅을 쓸 수 있는 권리니까 토지로부터 편익을 받는 사람이라면 소유자뿐만 아니라 임차권자도 지상권자도 전세권자도 뭘 가질 수 있죠? 지역권을 가질 수 있는 거죠. 그죠? 따라서 1번 지상권자도 지역권을 가질 수가 있으니까 지상권자는 인접한 토지의 통행지역권을 시효 취득할 수 없다는 질문은 X가 되고요. 답은 뭐죠? 1번이 되는 거죠. 7번 틀린 것을 찾는데 3번이 답이죠. 반환총유권 인정되지 않습니다. 넘겨보시면 작년도 문제가 있죠. 지역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5번 통행지역권을 시효 취득했어요. 그러면 무상이 원칙이긴 하지만 손해는 뭘 해줘야 돼요? 보상을 해줘야 되니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요역지 소유자는 돌의 설치로 인해 승역지가 소유자가 입은 손실을 보상하지 않아도 된다는 질문은 X가 되고요. 답은 뭐죠? 5번이 되는 거죠. 자, 전세권에 관한 문제들입니다. 1번입니다. 민법상 전세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잘못된 것은 1번은 아까 했죠. 토지가 갑의 것이고 건물이 을의 소유여서 우리 타지 사용권인 지상권이나 임차권이 있다면 이런 상태에서 건물에 대해서 전세권이나 저당권이 설정됐다면 이 전세권 저당권의 효력이 어디에 미칩니까? 지상권에도 미치고 임차권에 미친다. 따라서 두 가지 의미를 갖습니다. 첫째, 전세권자의 동의 없이는 지상권 임차권 함부로 소멸시킬 수가 없고요. 전세권 저당권자가 경멸하게 되면 경락인은 건물의 소유권뿐만 아니라 지상권 임차권을 함께 취득하게 되는 거죠. 1번. 타인의 토지에 있는 건물에 전세권을 설정한 때에는 전세권의 효력은 그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지상권 또는 임차권에도 미친다. 오, 맞는 질문이 되겠죠. 2번. 자,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모든 용익물권은 스스로 알아서 뭘 해야 돼요? 사용 수익해야죠. 따라서 2번. 전세권자는 목적물의 현상을 유지하고 그 통상의 관리에 속한 수선을 해야 한다. 오, 맞는 질문이죠. 3번. 지상권은 최장 기간에 제한이 있죠. 몇 년 넘지 못하죠? 10년. 따라서 5년이 아니라 10년이기 때문에 전세권의 존속기간은 당사자가 약정한 기간이 5년을 넘은 경우에도 5년 단축된다. 10년이 넘은 경우에 10년 단축되는 거죠. 조심할 것은 이런 최장기간의 제한이 있는 것은 전세권만. 지상권도 지역권도 임차권도 최장기간에 대해서는 뭐죠? 무제한이죠. 전세권만 10년을 넘지 못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4번. 전세권의 존속기를 약정하지 않았어요. 자, 전세권은 최단 기간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게 원칙인 거죠. 따라서 약정이 없으면 언제든지 자유롭게 소멸 통과할 수 있고 소멸 통과 몇 개월이요? 6월이 경과하면 전세권이 소멸되게 되고요. 5번입니다. 전세권자는 경매권이 있죠. 따라서 전세권 설정자가 전세금 반환을 지체한 때에는 전세권자는 민사집행법에 정한 바에 의하여 전세권의 목적물의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맞는 질문이고 주의하실 점은 뭐예요? 반대 의무의 제공이 있어야 된다. 왜요? 목적물의 반환과 전세의 반환은 동시이행 관계니까요. 쉽게 말하면 먼저 집을 비워줘야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는 건 주의하셔야 되겠죠. 답은 뭐죠? 3번입니다. 넘쳐서 2번입니다. 자, 틀린 것을 찾는데 5번이 답이죠. 자, 전세권자는
스스로 알아서 뭘 해야 돼요? 사용 수익해야 되죠. 물론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자 모두. 따라서 필요비 상환을 뭐 할 수 없어요? 청구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답은 뭐죠? 5번이 되는 거죠. 3번을 보시면 농경지는 전세권에 목조를 하지 못한다. 맞죠? 참고로 농경지 임대할 수 있습니까? 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안 됩니다. 현행법상 농지의 경우에도 임대하려면 농지은행을 통해야 돼. 원칙이.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경작자 유전의 원칙에 따라서 경작자만이 농지를 소유할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전세권 설정할 수 없어요. 지상권은요? 지상권도 안 되는 거예요. 지상권. 지상권은 뭐냐면 건물, 수목, 기타 공작물의 소유죠. 다시 말하면 농작물을 소유하기 위한 지상권 인정되지 않아요. 따라서 지상권도 농지에는 뭐 할 수 없어요? 설정할 수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임대차도 안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농지에 대해서는 다 안 되는 원칙이. 물론 임대의 경우에는 뭐가 있어요? 예외적인 방법이 있지만 민법상으로는 뭐예요? 원칙적으로 안 된다라는 거 좀 조심하시기 바라요. 3번이죠. 민법상 전전세에 관한 다음 설명 중 맞는 거죠. 1번. 전세권은 자유롭게 양도, 임대, 담보 설정할 수 있지만 특약으로 금지시킬 수 있어요. 이게 지상권과 차이점이죠. 따라서 1번. 전세권의 설정 행위로는 전전세를 금지할 수 없다. X가 되는 거죠. 2번은 뭐 당연한 거고. 3번. 전전세의 존속기간은 원전세권보다 클 수가 없죠. 따라서 3번도 뭐가 돼요? X가 되고. 4번. 전전세를 하게 되면 책임이 가중돼요. 전전세 또는 임대하지 않았으면 면할 수 있는 불가항력적인 사실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4번은 뭐죠? X가 되고. 5번. 전세권의 일부에도 전전세 할 수 있겠죠? 맞는 지문은 뭐죠? 5번이죠. 4번입니다. 뭐 특별한 건 없는데 특히 조심할 것은 뭐냐면 답은 뭐 3번이죠. 약정이 없다면 언제든지 자유롭게 소멸 통과할 수 있고 유효를 지려하면 전세권이 뭐죠? 소멸되니까. 맞는 것은 3번입니다. 조심할 것은 2번이죠. 목적물의 일부가 불가항력에 의해 소멸됐어요. 그러면 그 범위에서 전세권은 소멸됩니다. 따라서 소멸된 범위에서 전세금의 반환을 뭐 할 수 있어요? 청구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전세권에는 변동이 없다는 질문은 X가 되고요. 4번도 자유롭게 양도할 수 있기 때문에 X고 5번 전세권은 저당권과 마찬가지로 불가분성과 못생대성이 인정되니까 5번도 X가 되는 거죠. 5번 문제 틀린 걸 찾네요. 4번이다죠. 전세권은 타인의 건물에 대해서만 성립한다. 전세권의 객체는 부동산입니다. 따라서 토지일 수도 있고 건물일 수도 있으니까 X예요. 근데 이것도 참 잘 틀리네요. 이것도. 왜냐하면 자꾸 토지를 까먹는 것 같아. 무시적이죠. 그래서 조심하시기 바라고 답은 뭐죠? 4번이죠. 그래서 틀리고 나서 아, 이 맞아. 이런 경우 많은 경우는 조심하셔야 되겠죠. 넘기셔가지고 6번이죠.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자 3번을 볼게요. 주택에 대한 전세권자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한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갖춘 주택이죠. 자 그러면 한번 저기 적어볼까요? 전세권자에게는 물권이니까 당연히 뭐가 있습니까? 대항력이 있고 또 전세권자에게는 담보물권처럼 우선 변제권이 있죠. 따라서 등기된 시점을 기준으로서 배당순위가 결정되고 또 전세권은 뭐가 있습니까? 경매권도 있어요. 주택임대차죠. 주택임차권자가 인도받았고 전입신고도 했고 확정일자까지 다 했어요. 그러면 인도받고 전입신고했으면 이 길날 뭐가요? 대항력이 인정되고 확정일자를 하게 되면 확정일자를 기준으로 해서 배당순위가 결정된다. 우선변제권이 있고요. 경매권은 없어요. 조심하시라고. 다시 말하면 주택임차권이나 상가건물 임차권자는 경매권이 없기 때문에
강제 경매를 할 수 있어요. 뭐는 못해요? 임의 경매 못해요. 그래서 이 3번 지문 같은 경우에 조심하셔야 되는데 한번 보시면 전세금 반환에 관하여 순위에 따른 우선 면제 효력과 경매 청구권을 가진다는 점에서 실질적으로 동일한 지위에 있다. X죠. 뭐는 없어요? 경매권은 없잖아요. 그래서 답은 뭐죠? 3번이 되는 거죠. 그거 하나만 좀 조심하시면 돼요. 7번이죠. 다음 중 전세권의 소멸 사유가 아닌 것도 참 이것도 은근히 시험에 잘 나오고 잘 틀려요. 답은 뭐죠? 3번이죠. 왜냐하면 전세권은 소유자가 바뀌더라도 새로운 소유자에게 뭐 할 수 있어요? 대항할 수 있죠. 따라서 목적물이 매매된다 그래서 전세권이 뭐 되잖아요? 소멸되지는 않겠죠. 답은 뭐죠? 3번이죠. 8번입니다. 전세권의 존속기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1번 X 체량기간 10년을 초과하지 못하고요. 2번 1년 미만으로 약정했다는 이유로 1년이 보장되는 것은 건물 전세권의 하나고요. 3번 전세권자에게는 갱신청구권 인정된다. X예요. 자 우리가 갱신청구권은 지상권에 있는 거죠. 전세권의 경우 그 대신 뭐가 있죠? 법정갱신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법정갱신은 지상권에는 없어요. 그죠? 그 다음에 갱신청구권은 뭐에는 없어요? 전세권은 없는 거죠. 그죠? 조심하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옳은 것은 뭐죠? 5번이죠. 4번 X죠. 그죠? 소멸 통과하면 6월이 지나야 전세권이 소멸되니까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전세 소멸한다. X가 되겠죠. 그 다음에 5번. 전세권의 존속기간을 등기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전세권 원칙적으로 최단기간을 보장하지 않는 것이니까 제3자에 대하여는 존속기간 약정이 없는 것을 다뤄준다. 맞는 질문이고 답은 뭐죠? 5번이 되는 거죠. 자 9번입니다. 옳지 않은 것 2번 보시면 일부가 멸실되면 멸실된 부분의 전세권이 소멸되기 때문에 답은 2번이죠. 넘기셔가지고 적중 사례 예상 문제입니다. 을이 갑수의 건물의 전세권을 설정받았다. 다음 중 다음 갑과을의 법률관계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거죠. 1번 을은 일단 결정한 전세금에 관하여도 그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맞죠? 그죠? 증감청구권 인정되죠. 근데 조심할 것은 감액에 대해서는 무제한이죠. 아무런 제한이 없죠. 근데 증액에 대해서는 제한이 있죠. 2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하고 그 다음에 1년에 한 번. 한 번 올렸으면 1년 이내 또 하지 못하죠. 그죠? 이것도 나올 수 있겠죠. 이번에 제가 주택임대차법 개정된 것과도 관련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지만 감액에 대해서는 무제한이고 증액에 대해서는 제한이 있다는 거 주의하시고요. 옳은 것은 뭐죠? 1번이죠. 나머지 것들. 2번 전세권 양도할 수 있고 양도하려면 뭘 해야 됩니까? 등기를 해야 되겠죠. 3번 전세권자에게는 우선 변제권이 인정이 되고요. 4번 1년 미만으로 약정하면 1년이 보장되는 것은 건물 전세권만 그런 거니까 4번도 뭐죠? X고요. 5번 전세권도 재산권이죠. 따라서 뭐가 되겠습니까? 상속이 되겠죠. 답은 1번입니다. 2번 갑은 자신의 건물의 을명의 전세권 전세금 1억 원을 설정해 주었다. 그 을이 그 전세권의 병명의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죠. 자 일단 전세권에 뭐가 설정되어 있냐면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요. 여기서 한 가지는 좀 조심하셔야 되는데 만약에 전세권이 존속기간이 만료됐다는 이유로 소멸이 되면 저당권도 소멸될 위험에 처합니다. 무상대위권이 발생하는 거죠. 왜냐하면 전세권이 소멸하게 되면 뭐가 생기죠? 전세금. 전세금이 발생하게 되고요. 이 저당권자는 전세금에 대해서 지급하기 전까지 뭐 하면요? 압류를 하면 저당권이 소멸되지 않고 전세금에 계속 그 효과를 미치는데 이것도 일종의 뭐죠? 무상대위가 되는 거죠. 왜요? 가치 변형물에 그 효과 계속해서 미치는 거니까요. 이것만 조심하시면 되는데 따라서 기억 을의 전세권이 존속기간의 만료로 종료됐어요. 자, 법률 행위인가요? 자, 우리가
법률행위에 의한 물권 변동은 등기라고, 법률행위가 아닌 다른 사유로 물권이 변동되면 등기할 필요 없죠. 자, 존속기간의 완료는 시간의 경과죠. 사건이죠. 따라서 법률행위가 아닙니다. 등기할 필요가 없겠죠. 따라서 그 전세권의 용익물권적 권능은 말소 등기 없이 당연히 소멸한다는 질문은 오, 맞는 질문이 되는 거죠. 항상 등기해야 되느냐 할 필요 없냐 물으면 암기한 것을 상기하지 마시고 법률행위가 인지 아닌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돼요. 존속기간의 만료는 뭐가 아닙니까? 법률행위가 아닌 거죠. 1번 을의 전세권이 법정 갱신됐어요. 법률 규정에 의한 갱신이죠. 법률행위 아니죠. 따라서 뭐 할 필요 없죠? 등기할 필요가 없겠죠. 따라서 전세 근간에 대한 변경 등기 없이도 갱신된다. 오, 맞는 질문이죠. 2번 병의 전세권 저당권은 피담보 채권을 수반하더라도 양도할 수 없다. X죠. 양도할 수 있겠죠. 1번 을이 전세권이 존속기간 만료로 종료된 경우 병은 전세권 자체에 대하여 저당권을 실행할 수 없게 된다. 옵니다. 다시 말하면 전세권 자체에 대해서는 실행할 수 없고 뭐에 대해서? 전세금에 대해서. 전세금에 대해서 지급 전에 압류함으로써 전세금에 대해서 실행할 수 있고요. 따라서 옳은 것은 기역, 리은, 리을에서 4번이 답이죠. 3번입니다. 갑이 을 소유 대지의 전세권을 취득한 후 병에 대한 채무의 담보로 그 전세권을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갑과 을은 전세권을 설정하면서 존속기간을 6개월로 정할 수 있다. 맞나요? 맞죠. 왜요? 전세권은 최단 기간을 보장하지 않으니까요. 특히 대지에 대한 전세권, 토지에 대한 전세권이니까 더 그렇죠. 2번 설정해로 금지하지 않으면 양도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3번 전세권의 존속기간 중에 전세권을 보유한 채 전세금 반환증으로 병에게 확정적으로 양도할 수 없다. 맞아요. 왜냐하면 부종성 수반성이죠. 채권과 전세권이 같이 가야 되니까요. 4번 전세권의 갱신 없이 갑의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되면 병은 갑의 전세권 자체에 대하여 저당권을 실행할 수 없다. 맞죠. 전세금이 지급되기 전에 압류함으로써 전세금에 대해서 실행할 수 있는 거죠. 5번 전세기간의 만료로 갑의 전세권이 소멸됐어요. 그러면 저당권자가 압류도 안 하고 소멸됐으면 전세금을 누구한테 돌려주면 돼요? 전세권자에게. 그죠?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을은 병에게 저당권자에게 전세금을 반환해야 한다는 질문은 X죠. 다시 말하면 욕구를 안 당하려면 인도되기, 지급되기 전까지 뭘 해야 돼요? 압류를 해야 되는 거죠. 답은 뭐죠? 5번입니다. 4번입니다. 옳지 않는 것을 찾는데 3번이 답이죠. 1년 미만으로 정한 때 1년이 되는 것은 뭐죠? 건물을 전세권에 하나입니다. 넘겨셔가지고 5번 문제죠. 전세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이죠. 기억, 전세권자는 전세권이 설정된 부동산 전부에 대하여 후순위 권리자나 그 밖의 일반 채권자보다 전세금의 우선 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맞죠? 이거 우리가 뭐라고 하죠? 우선 변제권이라고 하죠. 2번 전세권은 용익 물권적 성격과 담보 물권적 성격을 겸비하고 있다. 오, 맞는 질문이죠. 2번 요거죠. 자, 타인 소유 토지 위에 있는 건물에 전세권이 설정된다면 전세권의 효력이 지상권, 임차권에도 미칩니다. 따라서 D급번 타인의 토지에 있는 건물에 전세권을 설정한 경우 전세권의 효력은 그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지상권에는 미치지 않는다. X죠. 따라서 기역, 니은 해가지고 답은 뭐죠? 3번이죠. 참 쉽죠? 안 쉽습니까? 저는 그 보면은 민법을 왜 어려워하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세상에서 제일 쉬운 게 뭐죠? 민법인 것 같아. 안 그런가요?
6번이면 농담입니다, 농담. 원래 민법이 좀 어려워요, 민법. 어려운 거 저도 인정합니다. 6번. 전세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번을 보시면, 존속기간이 만료됐어요? 사건이죠? 등기할 필요 없죠? 따라서, 철정 등기 말소 없이 당연히 소멸한다? 맞는 질문이. 답은 뭐죠? 3번이죠. 자, 1번을 보시면, 전세권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전세 목적물이 멸실됐어요. 그러면 전세권자가 책임질 일 아니잖아요. 그죠? 따라서 전세권자는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X죠. 2번. 법정 갱신되면 존속기한은 어떻게 되죠? 약정이 없는, 정함이 없는 전세권이 되니까 그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X가 되고요. 4번. 누가 고칩니까? 전세권자가. 그죠? 따라서 전세권자는 피로배상을 청구할 수가 없으니까 4번도 뭐죠? X죠. 5번. 전세권을 목적으로 저당권을 설정한 자는 저당권자의 동의 없이 전세권 설정제에 합의하여 전세권을 소멸시킬 수 있다. X. 자, 전세권의 효력이 지상권, 임차권에 미친다는 의미는 두 가지죠. 첫째, 전세권자의 동의 없이는 지상권, 임차권을 소멸시킬 수가 없고, 전세권자가 돈을 못 받았다는 이유로 경매하면 경락인은 지상권 임차와 함께 취득하게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5번은 X입니다. 7번 문제입니다. 전세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이 답이죠. 이렇게만 하면 좋겠죠. 그죠? 전세금은 반드시 수수돼야 되는데 꼭 현금이어야 될 필요는 없고 기존의 채권으로 뭐 할 수 있죠? 가름할 수가 있다. 따라서 답은 1번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답 같이 기억할 것이 뭐죠? 4번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기존의 채권으로 가름할 수 있다는 말은 담보 목적으로 전세권을 설정할 수 있다는 거죠. 그죠? 따라서 전세권자가 인도받지 않아도 전세권자가 사용 수익하지 않아도 전세권자가 점유하지 않아도 전세권은 뭐 할 수 있는 거죠? 성립될 수가 있는 거죠. 4번. 채권 담보 목적으로 전세권을 설정한 경우 유효하죠? 유효하고 그 설정과 동시에 목적물을 인도하지 않았어요. 그래도 상관없어요. 인도하지 않았으나 장래 전세권자 사용 수익을 완전히 배제한 것이 아니면 전세권은 유효하다. 맞는 질문이고 이유는 담보 물권적 성질을 띠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 다음 5번 문제는 이런 거죠. 담보 물권이니까 부정성 수반성이 있으니까 5번 질문은 채권자 담보권자는 같아야 돼요. 다시 말하면 전세금 반환 채권자와 전세권자는 동일해야 되는 것이 원칙인데 꼭 그래야 되느냐 문제에 대해서 5번. 채권 담보 목적의 전세권인 경우 채권자와 전세권 설정자 및 제3자의 합의가 있다면 전세권의 명의를 그 제3자로 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라는 것도 같이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답은 1번이죠. 넘기셔가지고 8번 문제입니다. 1번 보시면 전세권 설정자가 전세권자에 대하여 민법 제315조 정한 손해배상 채권 이외 다른 채권을 가지고 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를 가지고 전세금 반환 채권에 대하여 물상 대위권 행사한 전세권 저당권자에게 상계로 대항할 수 없다. 오, 맞는 질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이런 거 가능할까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그 인간한테 이런 얘기가 적합할까요? 실제 벌어진 일인데 그 인간한테 제가 예를 들어가지고 1,000만 원을 줘야 돼요. 1,000만 원을 줘야 되는데 야 내가 1,500 줄게. 그 대신 500만 원어치 너 좀 좁혀자. 이게 되나요? 이런 거 안 되는 겁니다. 그죠? 다시 말하면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채권까지 뭐 집어넣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지금 보시면 민법 315에 정한 손해배상 채권 이외의 다른 채권 예를 들어가지고 저 맞아가지고 뭐죠? 손해배상 채권이 있다. 이런 것까지 뭐 할 수는 없어요? 상계할 수는 없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그죠? 좀 말이 좀 이상한가? 2번 X 건물에 대해 1순위 저당권자 갑
2순위 전세권자을 3순위 저당권자명. 자, 이런 상태에서 경매가 이루어지면 첫째, 모든 저당권은 무조건 소멸된다는 원칙에 따라서 저당권 다 소멸하고요. 전세권과 같은 용익권의 소멸 여부는 누구하고 비교하죠? 최우선순위 저당권과 비교하죠. 따라서 누가 경매를 신청했든지 간에 전세권자는 무조건 뭐가 돼야 돼요? 소멸돼야 되니까. 그중 병의 경매 신청과 정액에 매각된 경우 의뢰 전세권은 소멸하되 2순위로 우선변제권을 가진다. 맞는 질문이 되는 거죠. 3번. 타인의 토지의 건물의 전세권을 설정하고 전세권을 이루고 그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지상권을 미친다. 계속적으로 많이 나왔죠. 4번. 지상권을 가진 건물 소유자가 그 건물에 전세권을 설정하였으나 그가 2년 이상의 지료를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토지 소유자는 전세권자의 동의 없이 지상권 소멸 청구를 할 수 없다. X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러니까 갑과 을이 임의적으로 합의해서 지상권, 임차권을 뭐 할 수 없어요? 소멸시킬 수가 없는 거죠. 지료를 안 냈다는 이유로 소멸 청구할 수 없다는 의미는 아니기 때문에 이게 뭐죠? X가 되고 답은 뭐죠? 4번이 되는 거죠. 5번은 반복적이죠. 9번 문제입니다. 옳은 것을 찾는데 반복적이네요. 일단 이 3번을 보시면 토지 전세권의 존속 기간을 약정해놨어요. 그러면 언제든지 자유롭게 소멸 통과할 수 있고 소멸 통과가 있으면 6개월이 지나면 전세권이 소멸되는 것이지 6개월이 경과해야 소멸 통과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3번은 뭐죠? X가 되고요. 4번 상맹관계가 뭔가요? 서로 인접한 부동산 간의 이용을 조절하는 관계니까 그 부동산의 소유자뿐만 아니라 지상권자에게도 전세권자에게도 적용줘야 되겠죠. 따라서 건물 전세권자에게도 인지사용청구권이 인정이 되기 때문에 4번은 뭐죠? X가 되겠죠. 답은 뭐죠? 5번이죠. 10번입니다. 장려도 문제네요. 갑은 그 소유 X 건물의 일부에 관하여 을명의 전세권을 설정하였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거죠. 1번. 을의 전세권이 법정 갱신됐어요. 그러면 존속기간은 약정이 없는 것으로 바뀌죠. 그 존속기간은 1년이다. X. 답은 1번이죠. 2번. 자, 일부 전세권자죠. 일부 전세권자에 대해서는 시험에 참 잘 나오죠. 일부에 대한 전세권자에서 항상 조심할 것은 뭐냐면 경매권은 없다. 그렇지만 우선 변제권은 있다. 시간이 있으면 왜 이런 판결을 하는지에 대해서 이유까지 설명해 드리면 재미있는데 그럴 시간은 없고 이렇게 좀 기억해 두셔야 되고 특별한 이유가 있긴 한데 아무튼 1번, 2번 존속기간 만료 시 을이 전세금을 반환받지 못하더라도 을은 전세권에 기하여 X건물 전체에 대한 경매를 신청할 수 없다. 맞죠? 왜요? 일부 전세권자니까요. 3번 맞는 질문이고 4번 갑이 X건물의 소유권은 병에게 양도했어요. 그러면 을은 자신의 전세권을 가지고 새로운 소유자인 병에게 대항할 수 있죠. 그러면 전세금도 누구한테요? 병에게. 을은 갑에 대하여 전세금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맞는 질문이죠. 왜 이렇게 이해되냐면 안 주면 경매할 수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여기서 갑에게 돈 달라고 할 수 있고 갑이 안 준다는 이유로 경매라면 누구 집이 날아가요? 병의 집이 날아가는 거잖아요. 집주인이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누구한테만요? 병에게만 청구할 수 있고 병이 안 주면 뭐예요? 경매하라 이런 얘기인 거죠. 5번은 뭐 읽어보지 않아도 되겠죠. 여기까지고 좀 쉬었다가 담보물권 유치권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